짠. 싸우지 말고 화이팅. 누가 싸우려고? 내가 너네랑 싸우려고. 내가 정우랑 재업이랑 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많아. 난 스트릿댄서는 진짜 좋거든. 두 번 다. 진짜? 아직도 그건 후회가 없어? 나는 이렇게까지 확고한지 몰랐어. 그래서 뭔가 정문은 진짜 그냥 막연히 무조건 괜찮아, 나 믿어, 누나 나 믿어 막 이렇게 되게 확고한 게 있어. 장소가 궁금하죠. 우리 춤이랑 어울릴 만한 게. 그냥 한번 커플 무대 한번 해보니까 장소도 중요한 것 같아. 진짜 좋았어. 바로 앞에 동해바다가 쫙 보였고. 정모 씨와 소리 씨의 첫 번째 뮤비 촬영 장소는 탁 트인 동해 바다가 아름다웠던 로맨틱한 곳이었는데요. 난 설이랑 뭐 했지? 너? 나랑? 응. 요청 많은 걸 했잖아. 응. 고기도 구워 먹고 오늘 내가 그래서 준비했지. 소리 씨와 재엽 씨가 함께했던 1박 2일 여행. 맛있는 음식과 서로가 있어 행복했었던 둘만의 시간.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나랑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게 없나? 먼저 해. 나 좀 찾아야 돼. 찾아야 돼. 아, 후회되는 게 없구나. 아, 후회되는 게 없구나. 다 너무 좋았구나. 없나? 뭐지? 형이.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냥 뭐 더할 나위 없이.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냥 뭐 더할 나위 없이. 딱 짧게 말해서 그냥 제주도 누나랑 안 간 거? 그런 걸 기준으로 두지 마. 그거 말고 진짜 사소한 거라도. 사소한 거 없어. 난 그게 제일 후회가. 화장실 갔다. 소리 왜 선택했어? 누나? 응. 선택하면 내가 후회가 없을 것 같아. 어떤 후회? 같이 춤을 추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. 내가 왜 소리를 선택한지 알겠다. 사장님 물 좀 주세요. 사장님 물 좀 주세요. 왔어? 짜잔, 선물을 들고 왔어. 이게 뭐야? 여기에 추억 부채. 추억 부채야? 난 핑크. 소리 씨와 두 남자의 썸뮤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